비춰진 내 모습 자꾸 찾아보지만. 자, 그러면은 슬슬 주식이 되는 곡물을 키워보도록 할까? 네, 칼다에서 가지고 온 얼마 안 되는 곡물도 이미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을 재배하는 밭이 있으면 다시 취사시설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주식이라 뭐 일반적으로는 밀 아닐까? 어허, 무슨 말씀을. 그 이상은 쌀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우리 일본 영령에게는 쌀이야말로 궁극, 쌀이야말로 사랑.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도 있다고요? 그건 별도의 말 아닐까? 네, 지금 어째서 뛰어난 사람도 겸손해야 한다라는 의미의 격언을 사용했느냐고요? 어감 문제 때문입니다. 옥수수 같은 거 괜찮지 않을까? 그거 아주 좋은 거야. 네, 실로 해적 땄죠. 옥수수에 어디가 해적다운지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어느 정도 예상대로라고 할까요? 세계 3대 곡물로 나뉘어졌습니다. 전부 생산성이 뛰어나고 맛도 좋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곡물입니다. 부디 결단을 내립니다. 늘봐 그리운 느낌이야. 지팡이를 들고 있지 않아도 한 폭의 그림 같네. 밀의 역사는 무척 오래돼서 1만 년 이상 전부터 재배되던 곡식입니다. 서력기원 원년을 알고 있는 마르타 씨는 저희에게 무척 옛날 분처럼 느껴집니다만, 마르타 씨에게도 밀은 아주 당연하게 세상에 존재하던 곡식이었겠죠. 반대로 말하자면은 그것이 아직도 당연하다는 듯이 현재 세계에도 이어지고 있다. 역사라는 것, 그리고 시간이라는 것의 연속성을 어쩐지 신비롭게 느끼게 되네요. 아,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런 분위기가 진지해진 김에, 밀밭에서 할 만한 설교라면 역시 곡식 이야기겠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말할래? 아니면은 한 알의 밀알 이야기? 저 무교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무교예요. 괜찮아요. 저는 저 자신을 믿겠습니다. 괜찮아요. 아, 도 몰라요. 도 몰라. 요즘에 지팡이를 들고 있지 않았더만은 왠지 마음이 불안해져가지고요. 그쪽을 계속 의식하지 않으면 여름이 끝난 뒤에도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자, 그러니까 설교입니다. 귀한 말씀이죠. 잠깐, 할 일이 떠올라서 잠시. 저 양배추 좀 잠깐. 지금 내가 귀한 말씀이라고 안 했어. 사제 주제에 말대답하지 말라고. 자, 거기 무릎 꿇고 앉아. 예. 역효과라는 기분이 듭니다만, 마르타 씨는 눈치를 채고 계실까요? 미콩. 그러셔야죠. 감사합니다, 마스터. 이 벼이삭이라면은 저라고 하면은 벼이삭이니. 까놓고 말해서, 너무 까놓지만 지나가지마. 까놓고 말해서 이걸 일본에 전파한 건 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요. 뭐 근본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렇다는 말이지만요. 하여간 벼이삭과 저는 털 색깔도 닮았고, 뭐 나달이 풍성한 벼이삭은 채 복슬거리는 꼬리를 연상케 하죠. 최종적으로는 벼 이삭을 보면 여 꼬리를 떠올리고 제 꼬리를 쓰다듬고 싶어졌으면 좋겠네요. 오, 이건 또 무엇인가? 야, 이거 소인의 화려한 낯질을 선보일 날도 그리 머지 않았을지도 모르겠구려, 마스터. 낯질? 다중차원 굴전현상에 의한 낯으로? 오, 거들겠다는 의욕이 넘치시는군요. 좋은 자세입니다. 분명히 수학 작업은 조금 귀찮아지긴 하겠죠. 아, 그런 의미에서 타와라 씨가 있었다면은 하는 생각이 떠올려 버렸습니다만, 아, 그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타와라 씨의 보고는 완전 사기라고요, 사기. 쌀이 펑펑 쏟아져 나오다니 그게 말이 되나요, 그게? 아무리 편리하기는 편리하답니다만은 그게 그 어쩐지 풍작의 좋은 점만을 쏙 빼간 느낌 같은 그런. 그래, 뭐 땀을 흘리면서 쾌기에 마시는 거지.
그렇죠. 역시 요리 마스터 뭔가 좀 아시네. 아, 하지만 슬프게도 타와라님의 쌀은 맛있지. 아이고, 떠올리기만 해도 침이. 그 자기 부구를 떠올리는 건 금지입니다. 금지. 없는 것을 떠올려봤자 소용없어요. 손이 많이 가는 아이일수록 귀엽다의 정신으로 우리 함께 이 논을 애정으로 가까워보지 않으시렵니까? 혹시나 해서 여쭙습니다만 지금 마스터의 아이라고 하셨습니까요? 혹시 마스터가 안치님이 저희의 여자하고 그런 소리 안 했으니까 불꽃 좀 튀기지 말아줄래요, 기호님에. 멋지는 옥수수 밭이야. 고마워, 마스터. 그래. 뭐 이 정도면은 많은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이 밭을 만들기 전에 하셨던 말씀 말인데요. 어째서 옥수수가 해적다운 건가요? 아, 그거 마슈 마스터. 옥수수로 유명한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해? 인도? 어딜까, 인도? 그렇죠. 생산량으로 말하자면 미국이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 뭐 옥수수는 원래 거의 아메리카 내륙밖에 없었던 거야.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살던 유럽 쪽에도 어느 시기인가 일제히 퍼져나갔지. 어떤 사람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럽으로 가지고 왔으니까요. 그래, 그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라는 남자야. 아, 그거 들은 적은 있어. 그 지라야... 옥수수뿐만이 아니야. 뭐 지금까지 유럽에 없었던 것들이 그 한 남자에 의해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퍼진 거지.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일어난 대륙 규모의, 아니 지구의 서방구와 동방구 사이의 결친, 그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진 동식물과 문화의 교류, 그것을 콜럼버스 교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오, 전문 용어로는 그렇게 부르는구나. 호칭이야 뭐 아무래도 좋지만 그건 잘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 것이 세상에 있을 리 없다. 다른 대륙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생각했을, 분명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이 차례차례 당연한 것으로서 자신들의 세계에 전파되었던 거예요. 지금까지의 상식이 뒤집혀진 거죠.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콜럼버스는 긴 항해 끝에 대륙의 상식을 빼앗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콜럼버스는 우리와 같은 해적의 대선배가 될 수도 있었겠지. 그래서 대선배에게 경의를 표하며 이 옥수수 밭을 만든 겁니다. 바라건대 저희도 세계를 뒤엎을 만한 큰 보물을 강탈할 수 있기를. 목적이 그쪽? 뭐 저는 뭐든 좋습니다. 아, 안되겠어요 선배. 이미 알트리아 씨는 보살같은 미소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자세. 그렇다고는 해도 최초의 목장이다. 뭐 그 어떤 가축을 사육할지는 꼼꼼히 생각하고 고르는 것이 좋겠지. 참고로 나는 그렇지, 평범하게 소를 추천하도록 할까? 우유를 짜도 좋고 고기를 먹어도 좋으니. 맞아.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나지. 먹지 않으면 힘이 나지 않고. 단순한 논리야. 어머나 어머나, 식욕에 앞서는 분들은 이래서. 너는 아니라는 거야 여기? 평소에 저나 캐시라면은 자기도 모르게 야생 본능에 휩쓸리는 경우가 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저는 파도치는 물가의 셀럽 무녀 여우. 짐승 냄새가 나는 와일드한 결론보다 기품 있고 엘레강스한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하죠. 양으로. 고급 양모로 뭐 우리의 의복 사정이 더욱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 뒤에 양고기를 먹으면 식량도 해결되고요. 폭신폭신한 양털이라 좋네요. 폭신폭신. 자, 재무담을 봤나요 혹시?
아니, 그래도 이 다마모짱의 꼬리에겐 이길 수 없을 테죠. 즉, 샌드백 역할로의 양털입니다. 녀석은 4천왕 중에서도 최약체입니다. 패배할 요소가 없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추천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좋지 않을까요? 먹어도 좋고, 깃털은 여러모로 쓸모있고, 그리고 양보다 기르기 쉬워 보이지? 그렇고 사육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동물은 제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어쨌든 최초의 한 쌍은 어디에서 찾아야만 한다. 그리고 그들을 교미시켜서 번식시켜야 하는 거지. 쿨한 표정으로 번식이라는 단어 좋네요. 어쩐지 마스터의 시선이 수상쩍지만은 신경쓰지 않도록 할까. 어쨌든 소도 양도 야생화한 녀석들을 몇 마리 발견했으니까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거다. 그렇다면은 더욱 좋은 상황이네요. 요전에 맛있어 보이는 새가 잔뜩 군생을 하고 있는 곳을 발견했거든요. 번식을 위해서는 사육장에 많이 넣을수록 좋잖아. 그 점에서는 새가 편할 거라고 봐. 그리고 그 새 움직임도 둔하고 하늘도 날지 못해 도망칠 걱정도 필요 없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뭐든 좋습니다. 역시 고개를 계속 끄덕이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듯 보이지만은 사실은 미래만을 보고 있는 듯한 심오한 눈빛. 저것은 혹시 모든 욕심에서 벗어난다는 무념무상의 경지일까요? 아니 그 폭사의 경지라고 그거 있어. 어쩐지 그 뭐 지구만 남아있는 것 같긴 한데. 좋아. 아, 고기 파티다. 팥업을 탄 뒤에 고기 먹는 게 최고지. 아, 처음에 먹었던 사슴고기도 나쁘진 않았지만은 역시 바베큐라면은 쇠고기지. 한우. 아니. 아이쿠, 이건 이제 다 익었으려나? 잠깐, 그건 내가 굽고 있는 고기다. 딱 좋은 정도까지 앞으로 12초 더 구워야 해. 놔둔 거니까 건드리지 마라. 아, 그런 거였어? 아, 그 미안하게 됐네. 아, 그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돌린 사이에 잘 먹겠습니다. 게이, 볼그! 모드레드가 죽었다. 아니, 건드리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아니, 그냥 그 옆에 있는 피망을 집으려고 했던 것 뿐이야. 아, 그런가, 실례했군. 피망이라면은 마음껏 먹도록 해라. 아우, 진짜. 으안, 맛없어. 아이, 책일. 발차기 볼그는 또 뭐래? 아, 고기를 구우면서 던질 수 있는 게 뭐 그런 식으로 개발한 거야? 뭐야 저거? 파밍이래다 피망이죠. 아, 또다시 잘 익은 고기 발견. 이번에야말로 칼리버! 우와. 그건 제가 굽고 있던 고기입니다. 역시 찬탈자의 본성인가. 으아하하하하. 이런 젠자. 이 정도면은 훌륭한 모직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마스터. 뭘로 수영복이라도 만들게? 아, 다 아시면서 양털로 만들면은 흡습성과 보습성이 높은 고급품의 그 물건이 있잖아요. 이불입니다. 스스로 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말이지. 와, 양목장이라는 말을 듣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마침 잘 되었군요. 양이라고 하면 양치기. 선한 목자에 대한 설교라도 해드릴까요? 아니면은... 아, 그러고 보니까 양치기라는 직업도 있었죠. 저는 굳이 말하자면은 목양견에 가깝겠습니다만. 눈을 새긴 울타리를 둘러서 뭐 어느 정도는 방목할 수 있겠지만 양치기가 있으면 더할 나위 없겠군. 역시 가장 잘 어울릴 거는 다윗이려나요? 이 섬에 있었다면 1순위로 부탁했었을 것 같은데. 다윗왕을 원래 직업인 양치기로 부려먹다니 불손하다고 생각해야 할지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괜찮으려나? 의외로 흔쾌히 맡아줄 것 같아? 그렇죠. 그 대신에 돈이나 여자를 요구하지 않았으면 다행이겠습니다만.
뭐 그렇지만은 너무 뻔해서 재미가 없는 것도 사실. 그 밖에 양치기 속성을 지닌 분이 또 계시던가요? 로머르스 왕은 양치기였다고 들었습니다. 어? 로마. 네. 로마. 네. 모래를 지어 로마를 거역하는가? 로마는 저쪽이다. 로마. 네. 솔직히 절대 양을 그 맡기고 싶지 않네요. 노 코멘트입니다. 로마. 오. 고마워 마스터. 이렇게 멋진 새 사육장이라니. 전에 말한 새를 잡아봤어. 자 마스터 어때? 큐티한 새군. 날지 못하고 움직임도 둔하고 그리고 귀엽게 생기기도 했네. 접근하기 쉬운 곳에 둥지를 짓고 알을 낳는 데다가 고기도 꽤 맛있어. 적어도 항해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잡아먹었던 바다새 중에는 이것보다 맛이 더 훨씬 끔찍했던 게 얼마든지 있었지. 선배, 선배. 응? 저기 이거는 제 지식에 의한 판단이라 뭐 어쩌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 새는 도도새가 아닐까요? 멸종되었던 새 아니야 그거? 네, 16세기에 발견된 이후 마구잡이로 남획되어 고작 100여 년 만에 멸종되었던 새입니다. 하늘을 날지 못했기 때문에 적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단이 없었던 것이 원인이라고 하죠. 마스터 일단 한 마리 잡아볼까요? 맛을 봐야죠, 맛을. 어떻게 요리하면 좋으려나? 아무튼 불을 지필게. 아, 잠깐. 많이 번식시키면은 문제 없을 거야. 그렇네요. 사육장이니까 수를 늘려야죠. 아, 전혀 예상 못했던 책임이 생겨나고 말았다는 느낌이 그 낳으면 늘고 먹으면 줄어든다. 당연한 일이지만 생물을 다루는 일은 역시 어렵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러모로 선을 넘지 않게 주의하도록 하죠, 선배. 그렇지 뭐. 퍼퍼. 퍼시도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밭에 수확하러 갔다는 걸 아시는 걸까요? 수확은 좋은 분명. 알테라시에 흉내내시는 건가요, 선배? 아,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만들 때까지는 나름대로 고생했습니다만은 밭이 완성되자 작물 생산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아, 그래. 하지만은 마음에 드는 수준에는 아직 멀었다. 대체 밭 농사에는 토양의 질소가 중요한데 말이지. 아, 스카자 씨는 상당히 철저한 구석이 있었네요. 뭐? 하하하하. 아, 이야기가 제 귀에까지 들어왔군요. 그림자 왕국의 여왕. 저희 같은 기사에게 할머님이 말씀하실 법한 농업의 비법 같은 거를 가르쳐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적은 쓰러져도 곡괭이질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뭐 기사라는 존재라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수확철에 힘쓰는 일을 뭐 거두는 정도입니다. 마치 내가 말 많은 잔소리꾼 할머니 같다는 말을 듣는 듯한 기분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에린의 수호자요. 내가 착각이면 좋겠는데 사실은 어떤가? 아, 결코 을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들렸다면은 그거는 제 부덕의 소치. 저는 분위기를 파악 못한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안 그런가 디어미드? 아, 네, 그 아니 저 그 아 작 그 어 부정도 긍정도 할 수 없어서 괴로워 보입니다. 그건 그렇고 빈마쿨, 너도 켈트의 용사, 뭐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라고 들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업은 뭐 역시 제 전문은 아닙니다. 머리를 굴리면은 밭을 유지하는 방법에 해답도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은 뭐 그것을 위해서 엄지를 깨문다는 발상은 없었던 터라. 뭐 뭔가 특별한 사태가 발생해서 저의 지혜가 요구된다면야 뭐 엄지를 깨무는 것도 뭐 꺼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다면은 뭐 그때는 기대하도록 하지. 뭐 어쨌든 밭은 뭐 귀중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겠죠. 어? 이건 밭이 엉망진창으로 헤집어져 있습니다. 어, 나쁜 문명이 발생했나? 가차인가? 진정하세요 마스터. 이 섬에는 알테라 씨는 없습니다. 전멸까지는 아니로군. 절반 정도인가? 대체 무슨 일이... 근처에 마물이 있습니다. 저놈들이 아닐까요? 평범한 짐승은 접근할 수 없도록 룬의 수호결계를 쳐줬는데 이해할 수가 없군. 어쨌든 눈앞에 적은 배제해야만 한다. 녀석들을 쓰러뜨린 뒤에 차분하게 밭을 조사해보도록 하죠. 마물들의 배를 갈라봤지만은 이 밭에 장군을 먹을 흔적은 없구나. 범인은 이 녀석들이 아닌 모양이야. 그럼 대체 무엇이... 모르겠습니다. 뭔가 단서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단서를 찾고 원인을 규명하고 가능하다면 배제한다. 이것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들이겠군. 그러고 보니까 그런 작업에 유용한 남자가 보이던데. 그 시선... 금세 찾아온 모양이군요. 저의 지혜를 사용할 상황이. 좋습니다. 좀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뭐 이것도 뭔가의 인연이라고 생각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제 안에 흘러넘치는 지혜를 보시죠. 오, 나옵니다. 저의 주군의 엄지에 튀어 있다고는 하는 그 지혜 연어의 기름에서 유래되는 보구. 자, 피탄 비네가스. 저 포즈는 보?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한다. 말하고 싶어도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참아야 한다. 왔구나, 왔어. 머리가 아주 맑아지기 시작했어. 이거는 오, 느껴져, 느껴져. 이건 엄청난 DHA 반응이구나. 지구상에 있을 수 없는 농도의 DHA 반응이야. 그게 무슨 반응이죠? 잠깐만요. 그게 무슨 반응인가요? 나도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마경의 지혜로 얻은 분석 탐지 스킬이 그렇게 고하고 있다. 그런 스킬도 있으셨어요? 좋아. 다들 연어는 좋은 것이다. 연어는 많이 먹도록. 그러고 보니까 연어 호일구이가 어떻게 만든... 원래는 연어보다는 등푸른 생선 쪽에 뭐 확률이 많다고 높다고 합니다만 뭐 지혜의 연어란 대체... 뭐 어쨌든 피인씨 뭔가 알아내셨나요? 그렇지. 우선은 역시 어떤 짐승이 이 밭을 파헤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어. 맑아진 머리는 냄새도 민감해지지. 흐릿하게 남은 짐승의 냄새도 그 추측을 뒷받침하지. 들림없어. 범인은 인간이 아닌 짐승. 발적으로 보기에는 아마도 네발 짐승의 소행이지. 뭐? 걱정 마세요, 포우씨. 아무도 포우씨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래, 그렇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다음에 우리가 취해야 할 수단은 하나로 좁혀졌어. 쩐다. DHA. 쩐다. 오늘 밤은 이 밭에서 철야로 감시하는 거다. 디어미드. 한 번 온 것은 두 번 오는 법이지. 그리 말씀하신다면은 감시하자는 건가요? 잠깐, 범인에 대해서 알아낸 건 있나?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범인은 짐승, 하지만 어떤 짐승인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눈으로 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의 지혜가 도출해낸 결론입니다. 저의 지혜는 수수께끼를 밝힐 수는 있습니다만은 모르는 것을 무조건 전부 알 수 있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은 이 섬에 관한 것이나 칼데아로 귀환하는 방법도 이미 이 머릿속에 떠올랐겠죠? 하긴 그렇겠네요. 어허, 너 지금 그냥 평범한 결론이니까 보고 같은 거는 안 써도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 역시 보고는 사용해야만 했다.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오늘 밤에는 밭을 감지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야. 그 부분이 중요한 거지. 죄송합니다. 좀처럼 의미를... 이거야 뭐. 그러면은 작은 목소리로 말하지. 이곳에 있는 너와 스카자님 뿐만이 아니야. 이 섬에는 매력적인 여성들이 많이 있어. 그것도 얇은 옷차림에. 그 솔직히 슬슬 밤에 연안이라는 의미의 어떤 위기가 기다리는 느낌이 떨칠 수가 없단 말이야 진짜. 이쯤에서 하룻밤 정도 거리를 두고 진정할 시간을 갖는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아마도? 아마도. 그런가요? 어이, 그 감시할 사람이 더 필요한가? 어이쿠 아닙니다. 저의 피오나 기사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가? 그럼 막히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PNC와 디어미드신 나름의 고생이라고 할까 배려가 있는 모양이네요. 하여간 오늘 밤은 두 사람에게 맡기기로 하고 저희는 내일 다시 밭의 상황을 보기로 하죠 마스터. 이것으로 하룻밤이 지났군. 밭은 어떻게 되었으려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슬픈 일이야.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다니 괘씸하기 짝이었군요. 저희 나라에서도 중재입니다. 마땅히 벌을 내려야겠죠. 그 작물은 마스터와 제가 마주보면서 암술과 수술을 맞붙였던 것, 그랬니? 즉 우리의 아이나 다름없던 것, 그것을 욕보였다면 절대로 용서할 수는 없겠군요. 한간 여성들은 거들라고 해서 왔는데 나까지 올 필요가 있었나 이거? 뭐 영지를 둘러보는 것도 기사의 임무라고 한다면 그렇긴 한데 함께 밭을 둘러봤던 적이 있었던가 없었던가 아무래도 뭐 좋겠지. 아무래도 좋아. 오늘은 사람 수도 많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안심이겠어. 포포. 네 선배. 그렇다고는 해도 감시를 맡긴 핀씨와 디어미더씨는 두 분 모두 역전의 용사이니까요. 처음부터 아무런 불안도 없었습니다. 다들 뭐 공유재산인 밭의 상태를 확인하고 싶은 것 뿐이겠죠. 자, 밭에 거의 다 와갑니다. 핀씨와 디어미드씨에게 어젯밤의 성과를 들어보도록 하죠. 깜짝. 죽었어! 죽어있어! 기꾼, 치명상을 입었어. 그 미래를 피할 순 없겠군. 아직 현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최후의 잠보리라도 봐야 할까? 아, 이봐라, 뭔가 말할 수 있겠어? 아, 너이구나, 미안. 그만 실수했다. 내가 먼저 공격당하면 치유의 물을 흘릴 수도 없고, 뭐, 어이, 잠깐 말은 하고 가야지! 아, 핀씨. 이쪽은 어떻지? 디어미드, 디어미드 오디나, 정신 차려, 정신! 어떻게 된 거냐? 무슨 일이 있었어? 귀공 정도의 전사가 그 대체 누구에게 당한 거야? 지? 멧돼지가... 멧돼지? 아... 이 섬에서 또 하나의 희생자가 생기다니... 아... 핀마쿨, 디어미드 오디나 두 사람의 퇴거를 확인했습니다. 연기는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언젠가 칼데아에 재소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슬퍼하는 거는 나중 일이다. 그보다 마지막에 남긴 말을 들었겠지.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면은 멧돼지라고 말을 했는데. 멧돼지라고 했지. 네, 멧돼지라고 했죠. 멧돼지라니 그 우리가 아는 멧돼지일까요? 글쎄요, 포유류인 그 멧돼지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만은 혹시 뭔가 다른... 거기구나. 꿀? 작은 멧돼지네. 네, 마스터. 작고 귀여운 멧돼지네요. 일단 꼬마 멧돼지라고 부르죠. 그렇군, 멧돼지다. 이거는 확실히 멧돼지야. 꼬마 멧돼지라고 부르더라도 이거는 멧돼지라는 존재임이 틀림없지.
혹시 핀마클과 디어미드 오디나는 이 녀석에게? 에이 설마 그럴 리는 없잖아. 이렇게 작고 귀여운데. 아니요, 유감입니다만은 상황 증거가 모였습니다. 우선 이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디어미드가 목숨을 걸고 전했던 멧돼지라는 다잉 메시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적의 겉모습에는 속아서는 안 돼요. 그것이 병법의 기본입니다. 말할 것도 없지만은 멧돼지는 원래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이야. 우리의 밭에 득이 되는 존재는 아니지. 그렇죠. 농부들이 멧돼지를 쫓느라고 고생했다는 이야기는 자주 들었습니다. 몸집이 작으니까 약하다고 단정 지을 순 없지. 한번 붙어보지 않으면 말이야. 부들부들부들. 아이 참. 다들 그렇게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니까 애가 겁을 먹잖아. 자, 나무 열매 줄게. 이리 오렴, 이리 와. 꿀. 아, 안 됩니다, 마리. 멧돼지가 돌지 않은 힘을 얕봐선 안 돼요. 새끼라고는 해도 꽤 통통한, 그렇죠. 꽤 통통하게 살이 오랜 멧돼지군요. 방심은 금물입니다. 다 같이 포획을 해서 해치우도록 하죠. 동감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이 아이가 저와 마스터의 사랑의 결정체인 작물을 능욕했다면은, 절대로 놓칠 수는 없겠죠. 굽는 정도는 미디엄, 레어, 아니면 웰던, 나 웰던. 아, 정말. 눈을 보면 알 수 있잖아. 이 예쁜 눈이야. 아, 얘는 나쁜 아이가 아니야. 안 그래. 마스터도 그렇게 생각하지? 잠깐만 읽어 좀 하고. 그렇지. 그래, 꼬마 멧돼지는 귀엽네. 그렇지, 정말 귀엽지. 아, 그렇지. 꺼림칙한 일을 저질렀다면은 이미 애는 도망치고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얌전히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아이가 결백하다는 증거고. 왜? 갑자기 전력 질주를 시작했습니다. 상당한 속도의 스퍼트. 이거 작다고 얕볼 게 아니군요. 어머나, 아니요. 도망치기 시작한 이유가 있는 모양이네요. 이럴 때 마무리인가? 이 녀석의 냄새와 살기 때문에 도망친 모양이군. 어쨌든 우리 밭을 망가뜨린 녀석은 결코 감을 냅둘 순 없다. 재빨리 정리하고 저 멧돼지를 쫓는다. 오케이. 흩어져서 찾으라고 해도 말이지. 이 섬이 이렇게 넓으니까 말이야. 마물과 싸우는 사이에 놓쳤으니 분명히 이미 어딘가에 먼 곳으로 내뺐겠지. 역시 아바마마. 아서왕은 사람을 험하게 부린다니까. 아,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니까 말이야. 아이, 관두자 관두. 진지하게 찾아서 어쩌라는 거야. 아, 찾는다고 해서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찾아봤지만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치고 돌아가. 어? 뭐지? 이 덤불 뒤쪽에서 소리가, 그리고 심장이 왜 이렇게 아니. 왜? 아, 발견했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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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다케시? 뭐야 너? 야, 너 나 아니야? 응? 끼요? 모른다면 잘 기억해도 나는 반역 기사 모드레드다. 지겨운 왕의 명령에는 반역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으짜. 왜? 너 의외로 푹신푹신하구나. 자, 그러면은 왕의 명령을 무시해서 기분도 채우겠다. 얼른 바다로 돌아가서 바다라도 사보실까? 아, 그러고 보니까 마린 녀석한테 목표를 꿰내는 데 쓰라고 뭐 나무 열매를 받았는데 나 이거 필요 없거든? 일쯤에서 버리고 갈게. 어딘가에 뭔가가 주워 먹었을지도 모르지만은 뭐 먹으면은 조금은 배부르겠지. 아, 다시는 그 밭에 다가가지 말라고. 아니, 이건 그냥 혼잣말이야. 좀 잘 있어라. 예. 그랬군요. 그랬군요. 제가 해변에 파라솔 아래 서시는 사이에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있고 나면 다 같이 밭을 감시하게 되는 것도 어쩔 수 없겠네요.
육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묻는 건데 남은 작물을 빨리 휴학해버리는 게 어때? 지금은 그것도 괜찮은 방법일지 모르겠지만은 다음 작물도 먹어 지운다면 대참사다. 지금 바로 원인을 근절한다. 혹은 확고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미래를 내다보자는 건가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네요. 확실히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두 사람이 멧돼지에게 좀처럼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만. 그래 맞아, 나는 아직 그 아이들을 범인이라고 생각해. 범인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멧돼지를 얕봐서는 안됩니다. 브리튼에서도 무시무시한 멧돼지가 있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아, 생각났습니다. 디어미더씨가 생전에 목숨을 잃었던 이유도 분명히 멧돼지 때문에 목숨을 잃은 영웅은 유명하지 그걸로. 아니요, 디어미더씨의 명예를 위해 역측으로 이야기하지는 말도록 하죠. 이번에도 정말로 멧돼지에게 당했는지 어떤지는 확실히 밝혀진 것은 아니니까요. 남아있는 남성진은 특히 쿠울린 씨가 나는 거점 방위를 위해서 남았겠어. 팟은 너희들에게 맡길게 라고 말했을 때의 표정 보셨나요? 같은 켈트의 남자인 내가 그 멧돼지를 쓰러뜨려버리면은 역시나 그 녀석들도 제면이 말이 아니겠지. 그런 마음에 목소리가 생생히 전해져 오는 것만 같은 쓸쓸한 눈빛이었지. 난폭해 보이지만 배려심 있는 사람이군요. 그것에 비하면은 그 멍텅구리 사무라이는 멧돼지. 분신술을 쓰거나 시간을 역행하거나 공간을 짜짓는 짐승이 아니지 않소이까. 전혀 흥미가 생기지 않는 상태의 이혼이와 그런 소리나 늘어놓고선 우정 따위나 한 조각도 느끼지 않아져 저거. 아, 여러분 수다느님 거기 같이 뭔가가 다가오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와 마스터의 사랑의 열정체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괘씸한 녀석이 틀림없겠죠. 맞군요 맞군요. 자, 파라솔을 드는 셀럼이라도 역시나 밤에는 살짝 짐승이 되어버릴지도 모른다고요. 즉 사냥의 시간입니다. 유해조 스태치 힘차게 가보자고요. 저건 역시나 있었구나. 포포포 왜 그러시죠 포시? 같은 작은 동물의 기척에 흥분하는 건 알겠습니다만 아니 여러 몇이 있는데? 어머나 많이 모여있으니까 더 귀엽네. 좋았어. 이건 만선이로구나. 잠깐만 기다리세요. 뭔가 상황이 이상한데요. 다같이 나란히 모여서 이건 마치 뒤에 있는 우리의 밭을 지키고 있는 것 같잖아. 기다려봐. 또 다른 뭔가가 있어. 우악. 뭔가 뛰쳐나와서 꼬마 멧돼지의 벽을 날려버렸습니다. 저건 괴물 멧돼지. 오, 저건 몸에 마의 이윤이기 때문에 멧돼지. 즉 마저로군. 괴물 멧돼지? 저것이 디어미드와 비늘. 가능성은 높겠죠 마스터. 저 기척 서번트와도 대등하게 싸울 정도의 힘을 지니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기습 공격을 당했다면은 그 피오나 기사단의 두 사람이 패배했다고 해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괴물 멧돼지, 드래곤 정도는 아닙니다만 영웅담에도 자주 등장하는 생물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사의 앞길을 시련으로써 가로막고 힘이 부족한 용사는 가차없이 죽인다. 그것이 괴물 멧돼지지. 뭐 이렇게 말을 하는 나도 제자들에게 수행 상대로 덤비게 하곤 했었지. 싸워서 좋고 쓰러뜨려서 먹을 수 있어 좋고 진로 경제적인 상대의. 자, 지금 앞에 있는 저것은 수행 상대로는 너무 살이 오른 듯 보이지만은 오잇? 아, 정말 그만 괴롭히란 말이야 진짜. 마리시아 뛰쳐나갔습니다. 저희도 갈 수밖에 없겠네요 이거는. 그르르? 와, 저것 봐. 이가에 묻은 부스러기. 저거 우리 밭에서 난 거잖아 저거. 아무래도 밭을 해치러 온 진범이 자백하러 온 모양인데.
그리고 겸사겸사 우리들도 잡아먹고 싶은 눈치야. 좋습니다. 알아서 덤벼든다면은 마침 잘 됐네요. 다시 말해서 유감입니다만은 병력에는 저항 없도록 하겠어요. 저항하도록 하겠어요. 제삭은 사망이라는 말 들어본 적이 있나요? 아니 처음 듣는데 뭔 소리야 이게. 도망친다면은 그것도 괜찮습니다. 도망치지 않는다면은 강철의 가르침으로 요격하겠습니다. 강철의 가르침인가요? 군세인가요? 당당한 실력이로군. 하지만 선이 보였다. 하! 그 아서 아니 잠깐만 거기서 아서라고 하면은 지금 뭔가가 잘못 들은 걸까요? 기분 탓이겠지. 자, 멧돼지 스태치 완료다. 왜 그래? 아니요, 어쩐지 닥터가 할 것 같은 대사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랬다고 할까요? 목소리를 꽤 오래 못 들었다고 할까요? 아니요, 슬퍼졌다는 건 아닙니다. 이 섬에서 탈출할 날인 뭐랄까 그날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정말로 그냥 기억이 났다는 것 뿐이고 이렇게 밭도 지킬 수 있었으니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네. 꽤 강했지만은 이길 수 있어서 다행이야. 설마 이런 멧돼지가 섬에 있었을 줄이야. 네 죄송합니다 마리. 이번에는 당신이 옳았습니다. 네, 저 꼬마 멧돼지들을 경솔하게 범인 취급하고 말았네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깨달았으면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절대 안 돼요. 신경 쓰지 마. 자, 그리고 사과할 거라면은 신나게 쫓겨다녔던 저 아이들 쪽에... 어머나? 귤. 아 맞다, 너희들 있잖아. 조금 전에 우리 밭을 저 괴물 돼지로부터 지켜줬지? 아 이길 수 없는 걸 알면서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준 거구나. 왜 그랬어? 어제 네가 먹을 걸 줘서 그랬던 거 아니야? 뭐하니까 저 괴물 멧돼지 때문에 먹을 게 사라져서 쫄쫄 굶고 있었던 거겠지. 그래서 그걸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해서라든가. 무슨 기사 같잖아 그거. 당신도 잘 따르는 모양인데. 난 모르는 일이야. 짐작가는 거 없어. 저리가. 그렇다고는 해도 멧돼지는 멧돼지. 해로운 짐승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꿀. 그런데 이렇게 말이지. 미묘하게 인간의 말을 이해한다는 반응은 단순히 업되지 않고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을 듯한데 한번 실험해볼까? 실험이요? 꼬마 멧돼지 앞에 쪽으로 앉아서 대체 뭘 하시는 걸까요? 됐다. 이걸로 계약을 맺어졌어. 계약이란 게 뭔가요? 혹시 그 마법소... 아니 그... 큐비... 아니 그... 이자들은 밭에 결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없을 때 이 밭을 감시한다. 조금 전에 멧돼지 같은 위협이 나타났다면은 즉시 우리에게 알린다. 말하자면은 경보 같은 거로. 그 보수로 우리는 식량을 제공한다. 어떤가 마스터, 지금이라면 취소할 수는 있는데. 이 섬의 새로운 동료네. 어머나,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네요. 이것으로 당당하게 이 아이들과 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도 이는 없습니다. 밭을 엉망으로 만든 큰 멧돼지라면 모를까 아직 작은 꼬마 멧돼지를 어떻게 할 생각은 없어요. 난 어떻게 되는 상관없어. 맞서 결정한 거잖아. 나한테 묻지 말라고. 꿀꿀? 밭을 지키는 일손을 대신하는 돼지손인가요? 상관없어요. 노젓는 사람이 없으면은 배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죠. 앤과 마스터가 괜찮다면 그렇게 해. 뭐 언제든지 사냥할 수 있는 위치에 단백질이 있는 거는 뭐 안정감이 다르지. 네, 아주 귀여운 동료가 생겼네요. 아, 그분은 음식에 금기는 없다라고 하셨으니까 만일의 경우에는 뭐 어쩔 수 없겠죠? 꿀?
파마모는 물론 예스. 마스터의 판단에 올 동의 풀 창성입니다만, 죄송합니다만은 한 가지 주의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작은 멧돼지의 천적은 여우입니다. 역시 때와 장소에 따라서는 예를 들자면은 배가 고파져서 쓰러질 것만 같을 때 뭐 밤밑을 출랑출랑 돌아다니면, 어라 하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입안에는 육즙 가득 행복 가득, 이건 마스터한테라도 나눠들어야 이런 엽기적인 전개가 벌어질 수 있으므로 그 점을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만. 아, 그래도 그럴 것이 여름에 저는 평소보다 우아하고 평소보다 비스트하니까요. 꿀? 그렇죠. 사과를 하려면은 이쪽에 해야겠습니다. 멧돼지여, 당신들을 무고한 죄로 쫓아다녔던 것을 사과드립니다. 아, 작은 몸으로 저 괴물 멧돼지에게 맞서는 당신들의 용기는 진짜였습니다. 찬사를 보내 마땅하겠죠. 뭘? 발트리아 씨. 자, 부디 앞으로도 좋은 이웃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괴물 멧돼지에게 학대당했다고 비굴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들은 훌륭합니다. 그렇습니다. 작은 몸에도 용기를 지녔고 움직임도 날쌔고 멋진 털을 가졌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보고 있으면 어쩐지 배가 고파집니다. 왜? 아, 정말 또 도망쳤잖아 또. 응? 겁을 주면 어떡해. 아, 죄송합니다. 저들을 보고 오면서 뭐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다가 그만. 어쨌든 이 밭에 관해서는 일단 안심할 수 있겠어. 원래 작업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밥 먹자. 아, 아닙니다 마스터. 저는 항상 식사만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 이 섬은 광대합니다. 이 섬에 저런 괴물 멧돼지가 한 마리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어쩌면 이것이 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저의 지나친 생각이라면 좋겠습니다만 가능하면은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케이.